시화호여인 야이야이야이야이 그녀와 청정도시 시흥에서 계속 붙어 있을 거야. 응답하 시흥 2023. 2023년에 시흥이 궁금하다면 친절한 DJ 팡! 발랄 DJ 빵빵! DJ 빵이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응답하 시흥 2023. 오늘의 사연 고고고! 하려는데 잠깐. 어? 오늘 사연 제목이 심상치 않다. 뭐가 심상치 않은데? 사연 제목이 제가 이상한가요인데 뭐가 이상한지 사연 한번 빨리 볼게요. DJ 팡! DJ 빵! 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사는 아름다운 청년이고요. 별명은 환영덕후입니다. 어? 별명이 심상치 않다. 그렇습니다. 제 별명에서 느낌이 왔죠. 전 천연 샴푸를 사용하고 카페 갈 때마다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꼭 챙기며 스트레스는 플로깅으로 풀 만큼 자칭 환경지킴이에요. 와 멋지다. 전혀 안 이상하고 멋진데? 그런데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 지구는, 자연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우리 자연과 시흥을 지키는 환경운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면 뜬금없이 뭐냐는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별종 취급을 받았죠. 별종이라니. 아니 아니 아니세요. 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한 건데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사연자님이 저 이상해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할게요. 왜냐, 시흥에서는 환경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딱 사연자님과 같은 다양한 시민이 시흥의 환경을 살리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거든요. 환경교육도시? 그게 뭔데? 환경교육도시란 말이지. 환경부가 각 지역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지정하는데 시흥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절실 있게 닦고 먼저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 어떤 일? 일단 말이지 시흥 에코센터를 거점으로 탄소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지. 탄소 중립 실천 활동에 앞장설 시민 100명을 모집했대. 오, 완전 환경 지킴이 어벤져스 같구만. 탄소 중립 환경 교육도 받고 일상에서 플라스틱 줄이는 탄소 가계부도 쓰면서 지구를, 시흥을 지키는 어벤져스가 되는 거지. 또 시흥 에코센터의 환경 관련 전시회, 환경 연극, 숲에서 즐기는 자연활동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더라고. 잠깐 이거 온다. 온다. 어? 와 감이 온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실천이 낫다고. 사연자님이 이런 활동들을 친구들이랑 즐기면 자연스럽게 같이 환경도 지키고 좋은 추억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렇지. 사연자님은 그때부터 별종 아니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준 친구가 되는 거지. 시흥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시화호에서 힐링 투어도 하고 말이야. 너도 알지?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거? 알지 알지. 지금은 멸종 직전이던 노랑불이 저새랑 그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만큼 깨끗해져서 이제 생명의 호수로 불리잖아.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가 되기까지 시흥에서 얼마나 노력했게. 하수처리장 늘려서 오염물질 줄여. 시민 감시단 꾸려서 쓰레기 정화 활동해. 오염행위 없나 감시도 해. 그러고 보니까 사연자님 말이 딱 맞네. 청정환경은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거 맞네. 시화호도 다 같이 노력하니까 떠났던 생물들도 다시 돌아와 서식할 만큼 깨끗해졌잖아. 마침 6월에 환경교육축제도 연다니까 여기서 친구들이랑 A party tonight! 아니지, 에코 A party를 한번 즐겨도 되겠는걸? 이거 거품이 껴도 너무 많이 꼈잖아! 거품? 왜 거품? 아무도 왜 거품 하잖아! 환경교육도시 시흥 가자! 에코 파레! 파레 파레! 시화호시 야이야이야이야이 청중립. 탄소 중립 실천하고
환경교육도시 시흥으로 만들어 가시흥! 2023, 아이, 시흥에서. 안 돼! 안 돼!